새 시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스타일리시입니다. 오늘은 미래의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각종 의료 장비로 인간의 몸을 진단하죠. 체온계로 체온을 재고 혈액검사를 하며 엑스레이나 값비싼 CT, MRI를 찍기도 하죠. 이처럼 현대의학은 다양한 의료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의 몸 상태를 파악하려 하는데요. 물질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이는 세계의 관점에서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대우주를 축소해 놓은 소우주입니다. 인간의 몸은 새끼공예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주가 삼태극과 태극, 무극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인간의 몸도 새끼공예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인 세계 관점보다 더 깊은 층위가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우리 몸을 밝게 밝혀주는 차크라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기의 순환을 담당하는 경락 시스템이 존재하며 경락 시스템을 조장하며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생명 해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의 관점만으로 인간의 질병에 대해 알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세계보다 더 깊은 층위에 대해 알아야지만 인간의 몸에 대해 더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기회층위를 다 볼 수 있고 기회층의 수치값들을 모두 측정할 수 있다면 보이는 세계만 봤을 때보다 인간의 몸에 대해 더 넓은 각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엑스레이를 찍듯이 경락과 경혈점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상상으로만 가능한 일들을 미래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역할자들이 환자의 경락과 경혈을 보며 진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상상이 안 가신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현미경을 통해 세포를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을 통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에는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일이었어요. 현미경의 혁명을 가져온 사람으로 네덜란드의 레베누크가 있는데요. 레베누크가 발명한 현미경의 배율은 270배율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미경이 발명되어서야 인류는 비로소 미생물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레베누크가 현미경을 발명하고 나서도 당시 최고의 과학연구 집단이었던 영국의 왕립협회는 270배율의 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레베누크의 연구 결과를 믿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레베누크가 현미경을 발명하지 않았다면 구석기 시대의 UFO를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미생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보듯이 미래에는 영안을 통해서 경락과 경혈을 보며 우리의 몸 상태를 파악할 것입니다. 경혈점들의 차크라 오행의 상태를 보며 우리의 몸을 이해하고 진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영성의 시대에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에게 전해져 온 것이 바로 한의학의 침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의 시대에 살며 많은 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하늘을 되찾고 영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하늘과의 소통 속에 미래의학 또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한 떨림을 간직한 채 제 이야기를 마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미래 이야기에 대해 이해하시려면 차크라 오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차크라 오행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차크라 오행은 차크라의 에너지 상태에 따른 순환 원리를 오행론의 관점으로 바라본 건데요. 차크라는 간단하게 말하면 빛을 수렴하기도 하고 강하게 발산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생명활동을 지원하는 무형의 기계장치입니다. 빛의 생명나무에서 영안이 열린 채널러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주요 차크라인 12차크라 외에도 무수히 많은 차크라를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회층의 365개의 경혈점이었으며 경혈 하나하나가 다 작은 차크라였습니다. 경혈점에 침을 놓으면 해당 경혈점에 정해진 작동 원리에 따라 몸의 일부가 밝게 빛이 났습니다. 모든 경혈점들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빛을 수렴하기도 하고 에너지가 많으면 빛을 발산하여 우리 몸을 밝게 비추어줬습니다. 이렇게 경혈점 하나하나가 빛을 수렴하고 발산하는 에너지 센터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차크라 오행이란 이 작은 차크라인 경혈점의 에너지 상태를 목, 화, 토, 금, 수 오행의 상태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차크라를 핵의 유무와 빛의 수렴과 발산으로 나타나는 다섯 가지 에너지로 구분한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오행 중 목의 상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목은 핵의 크기가 크고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빛의 발산력이 가장 강한 상태로 걸음의 에너지 상태를 말합니다. 걸음의 걸은 주먹질 걸을 뜻하며 걸음이란 주먹을 쥔 것처럼 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말하는데요. 목은 에너지의 수렴을 최대한으로 해서 핵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발산력이 가장 강할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의 몸에 있는 대부분의 경혈점들이 목의 상태에 있다면 컨디션이 최상인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계속 사용하다 보면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들고 발산하는 힘이 점점 약하게 되죠. 화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핵이 가장 강하게 뭉쳐 있어서 발산력이 가장 강했던 목의 상태를 지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핵의 크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발산력도 같이 줄어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경혈점들이 화의 상태에 있다면 컨디션이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날에는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토의 상태인데요. 토에서부터는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계속 발산하다 보면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때가 오죠. 빛을 모두 발산하여 핵이 사라졌을 때, 그때가 바로 토의 상태입니다. 토는 빛을 다 발산하여서 핵이 완전히 소진되어 없어졌을 때로 핵 주변으로만 안개처럼 빛이 미미하게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경혈점들이 토의 상태에 있다면 에너지를 강하게 발산할 수가 없게 되면서 휴식이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오행 중 금의 상태는 에너지를 발산하여 에너지를 다 소진하였으며 핵 또한 사라졌기 때문에 수렴을 통해 다시 핵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빛을 수렴하는 단계이기에 토의 상태일 때보다 몸이 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혈점들이 금의 상태에 있다면 기운이 없어 축 늘어지고 컨디션은 최악일 것입니다. 움직이기 싫어지고 눕고 싶어지며 잠을 자도 피곤하시다면 여러분들의 경혈점 중 상당수가 금의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갱혈점들이 금 또는 수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질병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수는 금의 상태에서 계속 수렴을 해서 핵이 생겼으나 이 핵의 크기를 더욱 키우기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엄마에게 더 자겠다고, 엄마, 나 졸려. 좀만 더 잘래. 하고 칭얼대는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는 에너지를 모아서 핵이 생기긴 했으나 아직 모계 상태로 전환될 만큼의 핵이 응축되지 못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수의 상태에서 에너지 수렴을 계속 하다 보면 다시 강하게 발산할 수 있는 모계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갱혈점들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목화토금수의 상태를 반복하며 순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갱혈점들의 차크라오행은 여러분의 몸 상태를 파악하는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몸중 눈에 보이는 세계에 혈관과 세포, 기관과 장부를 보았다면 앞으로는 과학기술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증감에 따라서 기의 세계의 경락과 갱혈점까지도 보면서 인간의 몸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의 몸을 진찰할 때 새로운 의료 장비를 통해 경락과 경혈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을 통해서 경락이 막혀 순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몸의 장부에 빛이 없어 어두워졌거나 갱혈점들의 핵이 없어진 것을 보며 진단할 것입니다. 차크라 오행으로는 토의 상태나 금 또는 수의 상태에 해당하는 갱혈점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세계를 넘어서 기의 세계에서 인간의 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는 새 시대를 꿈꾸는 자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 왔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냐고 모두가 비웃을 때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나라 간의 거리를 좁혀 세계화에 일조하는 위대한 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전만 해도 핸드폰 하나로 컴퓨터가 하는 모든 일을 다할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할수 있고, 게임도 할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어서 이 스마트폰 하나면 다할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지금 5천만이 넘는 국민 중 무려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비아냥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간 사람들에 의해 우리 사회는 새 시대의 문이 열렸으며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 또한 하늘의 계획과 의지로 역할자들에 의해 펼쳐질 것입니다. 역할을 하기로 하늘과 약속된 소수의 인자들에 의해 미래의 이야기로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빛의 시대와 영성의 시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